임대료가 절반 가격에 제공을 해준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그거는 정말 잘못된 보도예요. 그 우리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마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. 우리는 내 코스는 안 썼는데. 아니 이게 뭐 이게 뭔 말이야. 이렇게. 잘못된 보도예요. 잘못된 보도예요. 언제고 밝히고 싶었어요. 아, 그리고 예. 물론 제가 재테크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. 내가 그냥 살 집을 고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데를 어떻게 운 좋게 되고 그 다음 때 팔 때는 차액을 세금을 엄청 낼 정도로 차액을 많이 내고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은 땅이 나왔는데 그 땅도 너무 막 여덟 가구가 붙어 있던 다세대 주택 땅이었어요. 그런 건 사기가 어렵대요. 왜냐하면 다 너 어떻게 운 좋게 너무 사게 됐고. 근데 차인표 씨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. 아니 차인표 씨는 모든 게 완벽해야지 딱 장만을 하고 저는 대출을 좀 끼더라도 조금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좀 부딪혀. 부딪혀졌어요. 결혼 잘하셨어요. 정말 부럽습니다. 근데 얘기 나눌 때마다. 차인표 씨는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나를 잘 믿고 따라와줘. 그래서 내가 저라도 따라갑니다.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네. 이러면은 자기 얘기하다가도 그럼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요. 둘 다 나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뭐 좀 생겨. 아 근데 그래서 은행에 그동안 열심히 모아뒀던 돈을 팍팍 긋고 대출을 끼고 해서 딱 건물 땅을 산 거예요. 땅을 샀더니 그때 다 반동강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은행에서 저보고 사모님 어떻게 알고 빼셨니요? 알긴 뭘 알아요. 제가 그냥, 그런 거 너무 모르는데요. 그래서 아니 그냥 필요해서 뺐다고. 그러니까 정말 진짜 감사하죠. 아니 진짜로 기도 많이 했잖아요. 종교 방송 부동산 방송 갔다가는 종교 방송 많이 가요. 저쪽은 정직 갔다가. 근데 재테크는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내가 돈을 어떻게든 벌고자 해서 하면 못 버는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저는. 그러니까 돈에는 발이 네 개 달렸대잖아요. 어디서 보셨어요? 들으셨어요? 들은 얘기 나옵니다. 하일성 들은 얘기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. 돈에는 발이 네 개 달려 있어서 왜요? 내가 막 쫓아가려고 그래도 돈은 막 발 네 개니까는 막 엄청나게 앞서간대요. 절대 못 잡는데요. 하지만 돈이 나를 쫓아오면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가려고 그래도 돈한테 잡힐 수밖에 없대요.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우리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면 오늘도 그러니까? 2회 방송 나올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어.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아요. 그럼. 네. 강효연 씨도 좀 제 느낌 자체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. 솔직히 그 제 주위에는 나름 광고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었어요. 많죠.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이렇게 딱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를 그때 진짜 처음 알게 된 거예요. 이렇게 아주 가깝게는. 1년에서 2년 정도를 쉬었던 거예요. 뭘로 생활해요?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죠. 사실은 보증금을 빼달라고 그랬어요. 집 보증금. 보증금을. 근데 전기도 끊겨보고 집에요? 뭐 이렇게 가스도 끊겨보고 아 진짜 뜨딱 끊겨요? 전기가 끊긴다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. 글쎄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를 꺼놓은 거하고 전기가 나간 거하고 너무 다르겠죠. 그러니까 왜 어떤 전기를 끈 거는 불만 끈 거는 컴퓨터에서 이 바늘구멍만한 빛도 있고 밥솥에도 있고 어딘가에 조그만 불빛이 하나씩 새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정말 이렇게 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전기가 안 되면 핸드폰 충전을 못 하잖아요. 그렇구나. 근데 그거를 편의점에 가서 하면 되는데 냉장고도 안 돼요. 아무것도 안 돼요. 천 원이 없었어요. 편의점에서 충전할 천 원이 없어. 네, 왜냐면은 그 저금통에 있던 것까지 다 이제 썼으니까. 장롱 밑을 한번 훑어보지, 장롱. 아, 그런 것도 했죠. 아니 그러면 옷 주머니도 다니죠, 맞죠? 뭐 이렇게 초를 켜고 있었나요? 초를 꼈어요, 그래서.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갔어요. 아 진짜로요? 네. 어디로요? 정말 창피했지만 할 수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러 갔죠. 하러 갔는데 골프장이 그 앞에 카운터 그거를 새벽 5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누가 혹시 아는 사람이 골프 치러 왔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혼자 이 멘트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
하러 가는데 그때도 저, 아,